정책, 예, 여기서부터요. 여기서부터는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247쪽에 그래프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뭐 문제 푸는데 지장만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은 일관되게 어떤 틀을 유지를 할 수 있으니까, 분석의 틀이 비슷하니까 훨씬 쉬울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를 규제하는 경우나 또 분양가 규제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리고 임대료 보조도 있고요. 근데 출발이 다 이제 균형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니까 정부가 규제 들어가는 거고요. 저거는 이제 임대시장이고 여기는 분양시장이에요. 평당 분양가 1,000만 원이 너무 비싸다 하니까 분양가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임대료 보조죠. 여기서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하니까 평당 연간 50만 원이 비싸다 하니까 돈을 보태주는 거예요. 또는 깎아주거나 여러가지 이제 방식으로 보조를 해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조를 해줄 때에는 저소득층한테 보조해주는 거죠. 그럼 저소득층이 보조받아가지고 좀 더 여유가 많아져서 수요를 증가시키겠죠. 여유가 많아지는 만큼 그렇게 해서 수요를 증가시킬 때는 이 사람들이 바로 고급주택, 고가주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가주택 시장에서 수요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의 효과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가주택 시장에서의 효과. 근데 그 과정에서 고가주택 시장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고가주택 시장을 함께 생각은 하는데 중요한 건 이쪽에서의 효과, 이쪽.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가 사적 시장이에요. 여기 이제 임대인들, 임차인들한테 세 놓는 그런 집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임대료가 너무, 사적 시장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임대료가 비싸다라고 해서 하는 대책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저 맨 왼쪽에는 이제 강제로 찍어 눌러버리는 거예요. 임대인들을 강제로. 이거는 좀 돈 같은 거 보태주고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거는 정부 재정 지출로 아예 만들어버리는 거죠. 보태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아예 만들어서 싼 값에 제공하는데 옆 동네에 싸게 만드는 거예요. 옆 동네. 옆 동네에 싸게 만드는 이걸 공공시장이라 그래요. 이거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오는, 여기는 수요공급 곡선을 안 그려요. 이건 수요공급 논리로 오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오는 거죠.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쪽에서 오는 거죠. 이쪽 시장의 효과를 본 거예요. 사적 시장. 이런 분석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조세기착에서도 이제 그리게 됩니다. 조세기착. 전부 다 시장을 그릴 수밖에 없다고요. 시장을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냐. 항상 출발은 똑같아. 여기만 그래프를 안 그리는 거죠. 이 수요 공급 논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무슨 얘기 한다고요? 수요 공급 얘기 한다고, 수요 공급. 그 틀을 유지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살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연상을 하는 거죠. 이건 임대 시장에 규제를 하는 거고, 분양 시장에 규제하는 거고, 이거는 임대료를 보조하면은 저가주택 시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생각하는 거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옆 동네에다가 공급하면 사적시장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생각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 임대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디에다 규제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보다 낮게 규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 40 이렇게. 자, 이랬을 때 수요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며 공급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 거며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요 공급이긴 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수요 공급이거든요. 여기서의 수요 공급, 수요는 분양 받으려는 사람이고요. 여기서의 공급은 건설사예요. 여기서의 수요는 누구예요? 임차인이고 여기서의 공급은 임대인,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임차인이 돼보고 한 번은 임대인이 돼보고 이렇게 그 입장이 돼봐야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수요 여기서 이제 임차인이 돼보시는 거예요. 이게 평당 50만원입니다. 연간 평당 연간 50만원이기 때문에 10평짜리 집에 사는 사람은 500만원을 내는 거고요. 12평이면 600이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는 집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저소득층으로서 한 10평짜리 집에 사는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다. 상상이 잘 안 갈지라도 일단 그렇게 상상을 해서 내가 임대인이라 해도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자,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좋죠? 그냥 좋기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야 돼요. 좋기만 해 그냥? 늘어난다. 수요가 증가. 10평짜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10평짜리 뭐 얼마 안 돼. 이렇게 10평수로 따지면 10평도 안 돼. 좁은 집에 살다가 이제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좀 더 넓은 평수로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넓은 평수 알아보는 게. 이게 중개사무소에 바로 이제 알아볼 거 아니에요. 좀 넓은 평수 집 나온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 저소득층은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건데 그 수요가 증가하는 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자, 이것만 이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에서만 수요 공급을 이걸 단기 장기를 요거 단기 분석 이거 단기 분석 그렇게 안 해요. 아까 지역 지구제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단기 분석은 수요 곡선 이동. 공급 그 장기 분석은 공급 곡선 이동으로 했잖아요. 아까 지역 지구제에서 이거 이 지역 지구제 할 때 이것을 예를 들었잖아요. 예, 어떤 이유로 이거 수요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 이동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서 초과인이 발생하니까 이거 제작 업체들이 더 많이 만들고 신규 공급자도 진입해서 공급이 늘어날 때 공급 곡선 우측 이동했잖아요. 그 공급 곡선 우측 이동한 게 장기 분석, 수요 곡선 우측 이동한 게 단기 분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단기 장기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가격이 낮아진 효과예요. 가격이 낮아지면은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에서 이렇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갈수록 장기라고 해석한다고 여기서는 규제에서는. 그리고 공급자들은 임대인이요. 임대인. 여러분이 임대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50은 받아야 제 값을 받는다고요. 그래야 뭐 수리도 해주고 뭐 갈아도 주고 또 집 살 때 대출도 받았는 거 이자도 갚고 나한테 수익도 좀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40밖에 못 받게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공급자들은 공급을 줄이겠죠. 근데 말이에요, 공급을 정부가 규제한다라고 하니까 바로 다음날 때려부셔요? 다음날 때려부시지는 않아요. 예, 이거 다음날 다음주 다음달 헐고 새로 짓겠다고 계획 잡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헐고 새로 짓지 않는 방법으로 헐고 새로 짓지 않는 방법으로 공급은 점점 줄어들어요.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장기란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게 장기예요. 장기. 장기로 갈수록 공급 물량은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서 결국 이렇게 되고요. 장기로 갈수록 수요량은 늘어나서 이렇게 된다고요.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런 식이래요. 그래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여기에서 이렇게 늘어나서 총 이렇게 돼버리고요. 공급하고자 하는 양은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시장에 물건은 적게 나오는데 찾는 사람은 많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면은 집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죠. 이러면은 가격이 올라가야 정상이죠. 근데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고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수철 50cm짜리를 40cm로 누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임대인들을 이렇게 누르고 있다고, 이렇게 정부가. 예,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이 많은 임대인들을 다 단속을 못해요. 단속이 느슨한 틈을 비집고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가격 상승 압력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이러면은 어디까지 가격이 튀어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부딪힐 때까지, 여기. 물량이 이만큼일 때는 50까지 올라가겠지만, 물량이 줄어들었죠, 지금. 물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게 뭐 60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좌우 대칭, 상하 대칭은 아니지만, 이게 뭔 소리예요? 집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 집 구하기 힘들어요. 물량은 적고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주인이 원하기도 전에 알아서 돈 더 준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특히 신혼부부 보세요. 지금 집을 구해가지고 살고 깔고 앉아 있는 사람이야. 그냥 계속 거기에 눌러 앉으라로 있지만, 새로 집을 구하려고 하는 신혼부부는 집 구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가면은 벌써 계약 됐어요. 막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혼부부들은. 미리 중개사무소에다가 미리 얘기를 해놔야죠. 지금 나온 집도 없어. 집도 없기 때문에 집 없다 그러면 나오면 꼭 연락해 주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40만원 한다면은 연락 오겠습니까? 안 온다고. 돈 더 드릴 테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계약서에는 얼마 쓰면서 나중에 남으면 40 쓰면서 더 웃돈을 얹어줘야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거 40, 60 요 차액을, 요거를 음성적 지불 이렇게 표현해요. 음성적 지불. 계약서에는 얼마 쓰면서 40을 쓰면서 이렇게 웃돈을 얹어주는 거란 말이야. 요런 표현을 기억해야 되는데, 요런 표현, 초과 수요, 음성적 지불. 왜냐면은 학자들은 웃돈 이런 말 잘 안 쓰거든. 시험에는 음성적 지불 이렇게 나오지 웃돈 이렇게 안 나와요. 예? 그게 시험, 이게 시험, 수업 시간에 이해했던 것이 시험에 성적으로 나오려면은 문장으로 된 표현, 이 표현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요런 음성적 지불이 수수되는 시장을 암시장이라고 그래요. 암시장. 요런 표현 기억하고, 요런 표현. 요런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할 때는. 그리고 이걸 이중가격이 형성된다 그래요. 이중가격. 이런 표현들을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됐습니까? 예, 요렇게 해서, 근데 이런, 이제 요거에다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수요자들은 집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동이 저하가 돼요. 이사 가기 힘든다고요. 집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예를 들어 직장이 이사를 갔어요. 회사가 이사를 갔는데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집 구하기가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멀리서 다녀야지. 멀리서. 아니면 딴 직장 구하든가. 그죠? 예, 그러면 교통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멀리서 출퇴근을 하게 되면은 혼잡비가 증가할 수 있고요. 또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다른 용도로 전환할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은 그나마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이런 사람들은. 근데 당장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정부가 시키니까 하는데 하는 수 없이 40만 원 받는 임대인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투자를 기피합니다. 돈을 얼마 받지 않기 때문에. 혹시 도배장판 해주시나요? 계약하면서. 그런 그 질문하면은 계약하려고 할까요? 그 묻지도 못하겠죠. 예. 그 도배장판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방범창 뜯어져도 알아서 고쳐 쓰세요. 그냥. 뭐 이렇게 되지. 질적 저하현상, 질적 저하. 이런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게 의도는 누구를 위한 거였죠? 저소득 임차인들을 위한 의도였죠. 근데 이쯤 되면은 막 어떤 데는 가면 막 웃돈 달라 그러지, 막 집은 형편도 없는데 돈은 이렇게 달라 그러지, 집 구하기도 힘들지, 살기도 팍팍해지죠. 이게 의도는 저소득층 임차인을 위한 의도였지만, 근데
예,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시행하면은 이런 부작용이 점점 더 커집니다.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안 돼요, 이게. 장기적으로 시행한다는 게 점점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물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암시장 가격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높아지는 거예요. 물량이 줄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아니,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그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지. 강제로, 40 받으라고 한다고 받느냐고. 그럼 오히려 물량이 줄어들면서 부작용이 더 많아져요. 물량이 줄어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분양가 규제도 똑같아요. 이거는 임대시장이고 분양시장이라는 차이밖에 없어요. 이거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자, 시장 분양가가 1000인데 800에 분양해라. 건설사한테 규제하는 거예요. 건설사한테.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양받으려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1000인데 평당 1000인데 평당 800으로 분양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분양받으려고 하겠지. 수요 증가시킨다고. 어떻게 이렇게 증가시킨다고 이렇게. 이렇게 수요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건설사는 어떻게 해요? 건설사는 돈 안 되니까 줄이겠죠. 예, 할 수 없이 하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실적은 있어야 정부가 뭐 하는 뭘 신청할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업체들은 빠져버리고요. 막 그 이름 없는 업체들 있죠. 예, 할 수 없이 막 하는 그런 이 업체들. 그런 업체들만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공급은 결국 줄게 돼 있어요. 물량은 이만큼인데, 물량은 이만큼인데, 분양 받으려는 사람은 이렇게 많아요. 자, 지금 제가 건설사예요. 평당 1000만 원 하는 거, 평당 800에 30채 분양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막 한 수백 명 오겠죠. 30채 분양할게요. 수백 명 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팔아야 돼요? 어떻게 팔아야 될까요? 경매? 아니, 이거보다 더 높게 받으면 안 돼요. 나 처벌받아. 건설사, 그, 뭐, 인가 취소,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아, 또 싸게? 인테리어 같은가? 아니, 그래도 물량은 30개밖에 안 됐는데, 온 사람이 한 수백 명 왔어요. 100명 왔어요, 100명. 아, 추첨. 그렇지. 그거 추첨. 추첨은 추첨. 추첨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아주 점잖은 방식이에요. 그나마 개선된 거.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는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미리 오는 놈 서는 놈한테 주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거 막 입을 뒤집어 쓰고 밤새 줄 서고 한 거 아세요? 아, 매스컴에만 듣고 직접 해보진 않고요. 혹시 그런 거 옛날에 많이 들으셨죠? 안 들어봤지? 안 들어봤죠? 점단 얘기예요. 저도 예전에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그러고 보니까 견식이 꽤 된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거 굉장히 많았어요. 밤새 조술 서고 막 이 대기표. 대기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청약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청약제도 만들어진 이유가. 그런 게 과열되고 부작용이 많으니까 얼마나 깔끔해. 청약 우선순위에 따라 그냥 추첨하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게 이 청약제도예요. 자, 어쨌든 자, 요만큼의 물량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물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이 어떻게 또 올라가요? 저 구조하고 똑같아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자, 이게 바로 뭔 가격인가 하면은 분양 받을 때는 800에 분양 받고요. 나중에 팔 때는 1100에 팔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그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예전에 왜 그 당첨된 사람들은 피를 받고 넘기고요. 당첨 안 된 사람은 피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당첨이 안 되면. 그죠? 그러니까 당첨이 된 사람들은 이게 피 받고 넘긴다는 얘기는 실수요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피 갖고 넘긴다는 얘기는. 실수요자는 자기가 살아야지.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자, 피 받고 넘긴다. 그 사람은 실수 여자가 아니죠. 그럼 피 받고 산다. 이 사람 누구예요? 실수 여자예요. 지금 실수 여자를 위해서 지금 이게 싸게 분양한 거 아니에요? 당첨된 사람은 실수 여자가 아니고 당첨 안 된 실수 여자는 피 받고서 이 뭔 경우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수요자들 중에는 투기적 수요가 개입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 받고 넘긴다는 게 바로 투기적 수요, 투기적 수요. 그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막 전매 제한도 없고 막 이렇게 굉장히 막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배우는 중간 생략 등기가 어떻고 이런 게 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라고. 중간 생략 등기가 그냥 찍고 넘기고 찍고 넘기고 그냥 난 중간에서 돈만 챙기는 거야. 그럼 걔 거래는 얘하고 얘하고 시켜버리고. 뭐 중간 생략 등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죠, 이거? 중간 생략 등기가.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바로 계약서는, 이 등기부는 이렇게 뭐, 이렇게 분양,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내가 중간에 그냥 피만 먹고 빠지는 거죠. 자, 이런 지금은요. 지금은 자, 청약제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다 관리가 되죠.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입돼요. 무슨 소린가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돈 없는 자격되는 사람들 있죠. 돈 없는 자격되는 사람 통장 빌리는 거예요. 통장 거래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 뭐 가끔가다 이렇게 보면 청약 통장 산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첨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명의 빌려준 사람한테 한번 500이나 1000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 30평짜리 당첨된다고 생각해보세요. 30평짜리 평당 800에 30평이면 2억 4천이죠. 근데 이거 팔면은 3억 3천이죠. 평당 300이니까 9천 남기죠. 9천 남기는데 통장 빌려준 사람한테 500, 10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금은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분양받은 사람 명의자 주소를 그쪽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의자 주소를. 그럼 그 사람이 거기 와 살까요? 안 살아요. 거기 사는 사람은 실제 돈 된 사람이 산다고. 그러면은 그 이 주민등록상 그 명의자하고 그 와 사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지 얼마나 검사할 것 같아요? 와서 주민등록 그 사람 주민등록 그 다 떼 와가지고 예, 주민등록 좀 봅시다. 얼굴하고 대조하고 이러는 거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안 한단 말이 별로. 샘플로 하게 돼, 샘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 서울의 우면지구 아시죠? MB 정부의 마지막 그 보금자리 주택 우면지구 내곡동 세곡동 그 우면지구가 서울의 우면산이 그 예술의 전당 있는 곳 뒷산이 우면산이거든요. 예술의 전당은 우면산 북쪽 사면에 있어요. 예술의 전당은. 근데 그 반대쪽 남쪽 사면 그게 우면지구예요. 그게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거기가 5년 전에 분양했거든요. MB 정부 때. 사실은 저도 그때 신청을 했어요. 한번 써먹어 보겠다고 버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67번이었는데 68번이 당첨됐어요. 5억짜리 3억에 분양했거든요. 60% 분양했어요. 60% 주변 시세에. 그러니까 5억짜리 67번 68번 됐다니까 당첨이. 근데 38대 1이었어요. 38대 1. 그 이후로 더 이상 그 경쟁률 센 걸 전 본 적이 없어요. 그 38대 1은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자격이 안 되는데 통장 사가지고 가는 사람 엄청 많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안 됐다고. 그런 사람 때문에 안 됐다고. 실수요자가. 그 자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넣은 사람들 때문에. 아, 내 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 것까지. 그러니까 그게 이런 투기적 수요가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당첨이 되면은 아니 그 이름 빌려준 사람한테는 한 500천 주고 자기가 다 갖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면 실수여자 당첨 확률은 또는 나 같은 사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당첨되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거 진짜 이거 이런 정책은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이거. 근데 역대 정권이 다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분양가 규제해가지고 얼마 전에 분양가 규제 풀렸잖아. 이거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이 아이 공적 자금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그 보금자리 그 뭐냐 개발 제한구역 풀어가지고 거기 이제 싸게 토지를 샀기 때문에 싸게 분양한 거거든요. 60%. 그래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빵으로 그냥 로또 해준 거야. 로또 2억짜리 로또. 그것보다는 오세훈 시장이 했던 그 전세주택이 100번 나은 거예요. 100번. 그는 장기 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한 80%로 전세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뭐 오래 뭐 살아봐야 뭐 아주 오래 살아봐야 한 10년 가까이 그 같은 데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좀 이사를 자주 다니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가면 딴 사람이 또 와서 혜택 보고 계속 거기 와 사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면서 혜택 보도록 해야 되지. 한 사람한테 몰빵으로 로또 주듯이 그렇게 하면 그게 되냐고. 그리고 아니 3억짜리에 당첨된다 하면은요, 이 5억짜리인데 3억에 신청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서민 아니에요. 맞잖아요. 3억짜리 집을 산다는 자체가 벌써 어느 정도는 있단 소리 아닌가요? 제가 생각은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걸 로또 2억짜리를 안겨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원이 있으면, 그런 자금이 있으면, 이런, 이 싸게, 너무 차이 심하지 않게, 한 20%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살 수 있게, 싸게 살 수 있게, 그런 거를 많이 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하냐는 거죠. 이 공적 자금을 이용해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예, 이건 진짜 안 좋은 정의. 이런 것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 생기죠. 이 공급자들 입장에서도 이게 건설사 돈이 안 되니까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요. 투자를 기피하니까. 얘네들 뭐 고급 자재 사용하겠습니까? 예, 돈 안 되는데, 예, 투자를 기피하면 이것도 질적 저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예, 건설 산업 생산성도 떨어지고요. 예, 별로 안 좋아요.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 나타나는 건 당연하고. 초과 수요 나타나고. 분양권 전매 현상도 나타나고 막 그렇게 규제를 안 하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만 시행해요, 단기적으로. 예,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되고, 예, 시행하다가 얼른 풀어야 돼, 풀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죠. 주택이 오히려 더 부족해지죠. 그죠? 주택이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이것도 이상해요. 보세요. 이 800이 새집 가격이 헌집 가격이에요. 1100이 새집 가격이 헌집 가격이에요. 헌집 가격, 헌집 가격. 제가 아까 그 5년 전에 주변 시세에 60%로 분양한다 그랬잖아요. 주변이 5억짜리라고 그랬죠. 그 주변 5억이 새집이에요, 헌집이에요. 주변에 5억이 헌집이라고. 근데 새집은 3억이 분양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냐고, 그게. 헌집 가격이 새집 가격보다 더 비싼 게 중고 가격이 신규 가격보다 더 비싼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당첨된 재수 좋게 운 좋게 당첨된 저소득층이 있다. 당첨된 저소득층 운 좋게 이제 집을 마련했죠. 운 좋게 집을 마련했어요. 이게 일부 사람 일부 많지도 않아요. 일부 이런 저소득층이 당첨됐어요. 그럼 이 사람이 2억 4천에 30평짜리 당첨됐죠. 이 사람은 이 규제를 안 했으면 몇 평짜리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24평짜리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었죠. 평당 1,000만 원이었으니까. 근데 규제를 하는 바람에 30평짜리 집을 사죠. 이 사람의 수준으로는 얘는 과소비예요. 과소비. 관리비 많이 나오죠. 냉난방비 많이 나오죠. 과소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 사실은 식구가 세 식구이기 때문에 저는 딱 25평이 적당해요. 제가 살기에는, 우리 집이 살기에는. 근데 이쪽으로 이사 올 때 25평, 경쟁률이 너무 센 거예요. 경쟁률이. 할 수 없이 33평짜리 했어요. 할 수 없이. 경쟁률이 너무 세니까. 근데요, 25평짜리 저기 신도시에 살 때는 겨울에 냉난방비 관리비 다 합쳐가지고 제일 많이 나올 때가 25, 6만원이요. 25평짜리 살 때는. 근데 여기 와가지고 40만원이 넘어요. 제일 많이 나오면. 40만원이 넘어요.
네, 33편. 많이 나와요. 그건 물가도 비싸요, 거기는. 네, 물가도 비싸고. 깜짝 놀랐어요. 40만원 넘어가지고. 그것도요, 뭐, 방을 막 펄펄 끓게 떼는 것 따는 소금 굽듯이 떼는 거요. 아니, 그 뭐, 뜨끈뜨끈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런지 그래 나오니까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러니까, 과소비, 이런 24평짜리에 살 사람이 30평에 사면 이게 뭐예요? 과소비라고, 과소비. 이런 이상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게 분양가 규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풀어야 된다고. 그게 분양가 자율화예요, 자율화. 이걸 자율화해야 돼, 자율화. 자율화하라는 얘기는 여기 하라는 얘기예요. 수요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데 그냥 원래대로 그냥 정상적으로 보내라는 얘기요. 그럼 분양가가 어떻게 돼요? 분양가가 올려가죠. 이제 건설사들이 이제, 야, 이제 풀렸구나 하고 그 분양가를 올리겠죠. 분양가를 올리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공급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물량이 늘어나잖아요. 시장의 물량이 늘어나면은 중고가격은 떨어져요. 공급이 증가하면서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중고주택 가격은 올라가요. 그러니까 떨어져요. 그러니까 분양가는 올라가는데 중고가격은 내려가기 때문에 이 격차가 점점 줄어요. 이 전매 차익이죠. 아, 그 얘기하는. 여기서는 이거를 전매 차익이라 그래요. 이거를. 전매 차익. 여기서는 뭐라 하고요? 음성적 지불. 그러니까 요런, 이제 이 시장이냐, 저 시장. 구조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음성적 지불이라 하고, 여기는 전매 차익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전매 차익이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투기적 수요도 없어지겠죠. 그럼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줄어들겠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없어지니까. 이런 것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바람직하다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경우에 따라 건설사들이 담합을 할 때가 있어요. 담합을 하면 그때는 규제를 좀 해야 되고 또 경기가 막 주택 경기가 막 과열 양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일 때는 좀 죽일 필요가 있죠. 그때는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잠깐은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자율화까지 함께 기억하면 돼요. 자율화까지. 근데 이제 요거 교재에서는 임대료 규제에서 235쪽에 의에서는 임대료 규제 또는 임대료 한도제는 주택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의도는 저소득 임차인을 보호할 목적이죠. 의도는. 근데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 이게 키워드예요. 낮게 규제. 높게 규제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낮게 규제해야 돼요. 근데 주의를 해야 돼요. 낮게 규제하는데 이름 붙일 때는 셋째 줄이 뭐라고 돼 있어요? 최고 가격 제도 이렇게 나오죠. 조심해야 돼요.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규제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모두 다 최고 가격 규제 그래요. 최고 40보다 높게 못 받게 하는 거고 최고 800보다 높게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최고 가격 규제인데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효과에서 보시면 기억이 있죠.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경우 이때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높을 때 아무 효과 없습니다. 다음에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 낮을 경우에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그 A, B, C, D, E가 아까 이 말씀드린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A, B, C, D가 다 나와 있어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F가 좀 난이도가 높아요.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함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 이 소리는 공급 물량이 줄잖아요. 공급 물량이 줄면 줄수록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작아지죠. 그게 이제 비탄력, 수요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물량이 줄어들수록, 공급 물량이 줄어들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수요는. 수요는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G는 보지 마시고요. 이제 복잡하니까 이거는 G는 보지 마시고 H는 그 임대소득세 수입 감소 이게 키워드죠. 예, 맨 뒤에 임대소득세 수입 감소 이거는 조금 난이도 높은데 뭐 어렵진 않아요.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게 40 실제로는 60 받잖아요. 근데 계약서에 얼마 쓴다고요? 40. 그럼 신고할 때도 얼마 신고해요? 40에 신고하기 때문에 세금도 40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수도 줄어든 거예요. 세수. 평균에서는 50이었잖아요. 50에 이만큼의 소득이거든요. 이 부과하기 전에는 50에 이만큼의 균형량이었으니까 이만큼의 임대소득이었는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발생해도요. 신고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신고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예,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AI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암시장, 이중가격 이런 건. 예, 다음에 이제 임대료 보조 일단 남겨놓고 저 분양가 규제를 보세요. 분양가 규제. 예, 분양가 규제는 243쪽이 있어요. 243쪽에 분양가 규제제도에 의해서 기업의 주택 등의 분양에서 시장가격 보다 아래로죠. 아래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하가 아니고 시장가격보다 아래로죠. 왜냐하면 이하라는 말은 포함을 하는 거, 포함. 포함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같을 때도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요거보다 낮을 때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같을 때도 효과 없고 높을 때도 효과 없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시장격보다 아래로 이렇게. 다음에 니은의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의 신규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도는 그렇죠. 의도는. 의도는 그렇습니다. 됐고요. 근데 이제 의도대로 안 되는 게 이제 문제는 거죠. 넘어가셔서 분양가 규제 제도의 문제점 이렇게 되죠. 거기 이제 기억에 투기. 이게 투기 시장, 투기적 수요, 투기 시장이 되고요. 다음에 그 기억에 하늘색 두 번째 하늘색 형평성 문제,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니은디가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저소득층의 주택난 심화 미음에 보시면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수요자의 경우 주택을 과소화폐기 되며 주택 공급이 줄어들죠. 분양가를 규제하면. 규제하면은 주택난이 더 심화됩니다. 부족이 더 심해지는 거죠. 다음에 나머지 비업시어 다 됐고요. 다음에 이응까지도 분양가격과 시장가격 차이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 장애주로 암시장 형성. 여기서는 암시장이 아니고요. 여기는 암시장이 아니죠. 암시장이 아니고 이거는 중고시장, 신규 분양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전매차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는 암시장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암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저기서 암시장이라는 거죠. 다음에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분양가 자율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양가를 자율화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수율을 감소시키고 투기수율 감소시키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형성. 대부분 이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예요? 분양가 자율 문제점. 자, 그게 분양가격이 급격히 상승, 뭐 급격히 상승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상승의 상승. 상승은 상승이고요. 다음에 대형주택 위주로 주택공급 이런 말 있죠. 그거 삭제. 대형주택 위주로 주택공급 이거 삭제.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대형주택이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분양가를 자율화한다고 해서 바로 대형주택 짓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공급이 증가한다. 근데 문제점은 있어요. 문제점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분양가가 상승한다 그랬죠. 분양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제는 저소득층이 평당 800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평당 800으로는 이제 절대로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나마 있는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분양가 규제해봤자 당첨 확률이 낮잖아요. 이 혜택 보는 사람 해봐야 얼마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요. 아니 가난은 나라님도 못 막는다고. 이게 가난한 사람은 분양가를 규제하든
자유라 하든 어렵기는 매한 가지란 거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부작용이 많은 이런 걸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유라를 하라. 이거는 중고소득층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 대신 저소득층은 어차피 어렵잖아요. 어차피 어려우니까 재원이 있으면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라니, 이렇게 저소득층 위해서는. 그럼 되잖아. 네, 그 얘기, 그 얘기. 그래서 자유라의 단점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어차피 규제를 해도 뭐 당첨되는 사람 별로 없는데, 실수요자 당첨이.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막 한 10개 사가지고 집어넣고 해버리면 예, 실수요자가 당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투기적 수요자가 당첨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자, 그런 이제 내용이고요. 다음에 245쪽에 선분양 후분양 제도는, 이거는 중요도가 낮습니다. 나중에 그 제가 할 때 문제풀이 할 때 한 번 정도만 해도 될 정도로 중요도가 낮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시면은 임대료 보조 정책이요. 236쪽에 지금 이 얘네들이 엄청 많이 출제됐거든요. 굉장히 많이 출제됐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인데, 아, 이게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지? 근데 두 개밖에 안 했는데,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죠? 이게 그만큼 이제 사실 중요도 합니다. 이게 근데 이걸 지금 하려니까 좀 애매하네요. 좀 쉬고 해야 될 것 같아요.